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경건한 마음으로 또 내일 우리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그런 영화인데요. 더 닥터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은요. 그 외과의사로서 심장 전문의였는데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환자를 대할 때 되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기서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뭐 싱크대에 막혀 있는 것들을 뭐 뚫는 것 같이 그 정도로 기능적으로 사람들을 대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그러한 식도암이라는 그러한 이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서 자기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래서 수술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아 환자들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것들을 그리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서는요 어떠한 그 기능적으로 우리 육신을 고치는 것이 의사의 그러한 소명이 아니라 거기에다 더해서 그 사람이 그 병을 갖고 있고 병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나 이러한 전반적인 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고려를 해서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의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영혼의 문제 또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들 이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스승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자 그 스승에게 배우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3년 동안 맨날 청소만 시키고 허드렛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니까 참지 못하여서 드디어 스승님에게 따집니다. 자기에게 참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네는 저 벽 속에 금이 있으면 그 금을 어떻게 꺼내겠는가. 금이라는 그런 가치가 귀하기 때문에 뭐 벽을 부수고서라도 금을 꺼내야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있는 저기 한번 그 이 달걀을 봐라. 달걀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꺼내겠느냐. 그 질문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달걀 안에서 생명을 끄집어내려면은 품어줘야 되고 또 그것들이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기 생명이 나올 때 그 생명을 책임지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고 또 그 탄생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데까지는 많은 수고와 아픔과 또한 고통이 수반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이런 산고를 하는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뭐 저는 남자라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 딸이 출산하는 과정이나 또한 우리 여성들의 그런 고통을 들어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즘도 의학 기술이 막 좋아서 요즘엔 거의 뭐 출산하다가 죽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지만 과거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막 진짜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옛날에는 뭐 한 너댓 명씩 막 기본적으로 낳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생명을 계속 이렇게 출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킨 그런 그 기쁨과 그 탄생된 그러한 어린 생명이 또 한 인격체로서 자라가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육적인 산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것도 나는 것도 힘들고 또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22절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려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지금 환난과 어떤 그 이 고난이 그들에게 닥쳤는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충동질에서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여기 말하는 그런 처음에 들렸던 그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어느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로 던져서 바울이 거의 죽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다는 거예요. 아마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를 성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것을 보면은 바울도 나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자기 고백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살소망까지 끊어줬다. 정말 이거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짜 자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돌 맞아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정말 이 감정이 격해져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면은 그런 지역은 사실 다시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돌에 맞아서 다시 정신을 차려서 기운을 좀 회복한 다음에 이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그 돌 맞은 지역으로 다시 또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들 이 바울이 왜 다시 이 지역으로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분명히 생명이 잉태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잉태됐는데요. 그것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바울이 그냥 그 지역을 안 가고 떠나버리면은 그 생명이 탄생되자마자 그 조금 있다가 그냥 소멸되거나 사그라져 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시 이란 목숨을 걸고 그 지역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곳에 지나가서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일은요.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왔던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생명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장로를 선택하고 뭐 장로라고 해서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어떠한 훈련을 받고 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또릿또릿하고 그리고 복음의 확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다가 계속해서 그러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을 정말 도와줄 그리고 그들을 리드해 나갈 그러한 사역자를 세워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떤 자기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뭐가 생기냐면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울을 괜히 우리가 존경하고 바울의 영향력이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러한 아픔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명이다 라는 그런 책을 쓴 우리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오프리 윈프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참 어릴 적에 그 출생 과정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참 이렇게도 정말 고통을 당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9살 때 벌써 이미 자기 그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고 그리고 또 마약을 하고 그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하여서 많은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흑인 여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이 여자가 그 사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에겐 사명이 있는데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그 여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 또한 사명이고 남보다 더 설레게 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도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강요가 아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 비록 바울처럼 뭐 돌 맞는 정도의 그런 목숨을 건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거룩한 사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이런 죽음의 위협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펠로우십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우리가 이 땅에 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사명이 있어야 되고요 어떠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이 불굴의 믿음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내일은 우리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또한 대면 예배에 오실 분들은 꼭 마스크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또 찬양하고 또 같이 예배하셔도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또 노약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아프실 때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또 저희 교회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한 귀한 사역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이 사역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향력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